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 알아맞히는 이 지오겠어라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어디일까요? 자, 최선을 다해서 추측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기 보시면 집이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북유럽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노 패싱 존, 노 패싱 존, 옥수수가 있네요. 이거 노 패싱 존 이런 거써 있는 거 미국이거든요. 옥수수밭이면 위스콘신주. 이게 지금 이거 이거 보통 북유럽 노르딕 계통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노르딕 계통이 사는 곳이 아닐까. 좀 추운 지방.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지방, 위스콘신, 미시간주 이런 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뭐가 있네요. 잠시만. 아, 아직도 미국은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예. 너무 어려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사슴 이런 것도 좀 노르딕을 연상케 하고요. 그렇죠? 핀란드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 동네가 있어요, 미국에. 위스콘신이었나, 미시간이었나, 그거는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옥수수인 것 같죠?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옥수수가 아닌가? 옥수수인 것 같아요. 그쵸?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여기 사는 게 아니니까. 아, 여기 뭐가 이렇게 조금, 가만있어 봐. 나와 있나? 엘세스터 스테이크하우스가 이런 데 있네. 와, 신기하다. 여기 뭔가 지명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하워든, 헤이워든. 자, 한번 조금 북아메리카에, 미국에. 미네소타는 아닌 것 같고,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미시간으로 할까, 위스콘신으로 할까, 위스콘신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데일 수도 있고, 3225. 꽤 높게 받았네. 위스콘신이 아니라, 여기, 사우스 다코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우스 다코타의 수폴스 인근, 그쵸? 여기, 인근. 여기입니다, 여기. 만족합니다. 3천 정도 넘으면 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와, 여기 어디야? 플로리다 같은 느낌이다. 야자수가 많고, 그죠? 되게 따뜻하고, 날씨가 따뜻해 보이고. 근데 미국이 아닐 수도 있죠. 너무 섣불리 지금 단정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뭐 전경을 보면 좀 미국스럽긴 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뭐라고 써있나? 아이고, 왜 이렇게. 뭐라고 돼 있다. 여기 참 간판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우스 스트리트, 105 스트리트. 아무리 봐도 플로리다 같아요. 그쵸? 네, 플로리다 같고. 지금 영어로 써 있었으니까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 항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플로리다 중에서도 조금 남쪽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마이애미 이런 데가 아닐까? 마이애미 인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 픽업트럭 같은 게좀 있으니까, 이런 미국은 픽업트럭 성애자들이 많아서,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렇게 야자수가 있는 거 보면 플로리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플로리다. 깨끗하네요. 비교적 좀 조금 잘 사는 동네인 것 같기도 하고. 농구대가 있네요. 미국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곳곳에 농구대가 있으니까. 와, 여기 어디야? 오, 집이 여기 봐. 와,
집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요. 그죠? 여기는 야구장인가?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한번? 코션 이렇게 되어있나? No 뭐라고 써있어? 덤피라고 써있나? 더블링이나 뭐라고 써있나?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겠죠? 자, 미국의 플로리다인 것 같아요. 네, 플로리다인 것 같고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쪽, 조금 남쪽인 것 같은 느낌. 찍어봅시다. 네. 비슷했네요. 조금 더 남쪽이었네. 예. 마이애미보다 더 남쪽이었습니다. 예. 예. 여기가 홈스테드라는 데시네요. 마이애미의 이쪽 아래쪽에, 그쵸? 무슨 지구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비플로리다도 이렇게 보면 미국이 있다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고 좀 플로리다가 작네 이렇게 생겨서 아 우리나라 한 경상도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한반도만 합니다 여러분. 플로리다가 자 다음 요번엔 좀 좋았습니다. 요번엔 나쁘지 않았어요. 또 미국인가 혹시? 아 여기 보면 벽돌집으로 돼 있고 뒤가 뒷번호판이 노란색이다 그러면 영국일 수도 있고 네덜란드일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일 수도 있고 영국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표지판을 봐야 되겠죠? 표지판이 영어로 되어 있으면 뭐 빼박 영국이고요. 네, 지금 보니까 이게 뭐야? 약간 네덜란드 분위기가 또 살포시 풍기기 시작합니다. 네.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면은 완벽하게 영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간판 조금 더 봅시다. 앞 번호판도 노란색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네덜란드인 것 같습니다. 볼까요? 네덜란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덜란드 보면 이렇게 모음이 연쇄된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덜란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깨끗하고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조금 분위기가 비슷한데 네덜란드가는 조금 더 좀 온화한 좀 그런 느낌. 영국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고전적인 느낌? 졸이라는 데인가 보다. 졸. 졸. 아, 네덜란드는 근데 네덜란드 맞는 것 같죠? 아닌가? 또 그렇게 해도 또 아닐 수도 있지. 약간 저것도 저거인 것 같고 독일어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의 그런 역시 독일어랑 계통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네덜란드어가 조금 보면 독일어 비슷한 것 같아요. 하긴 뭐 독일하고도 뭐 가까우니까 그죠? 여러분 네덜란드에는 저 렘브란트와 빈센트 반 고흐가 유명하죠. 그쵸? 그 다음에 진주 목걸이를, 귀걸이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귀고리죠?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페르메이드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하고, 또 하위 헌스, 호이겐스라고도 하죠. 호이겐스, 하위 헌스라는 사람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레이우엔 훅, 옛날에는 레벤 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레이우엔 훅이라고 현미경 발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스피노자도 유명하고요. 그쵸? 예. 네덜란드 대단한, 봐. 지금 나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아, 네덜란드로 해야 되는데. 네덜란드입니다. 19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어. 좀 남쪽인 것 같아요. 찍겠습니다. 62km에서 떨어진 4,795점 맞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좋은데요, 여러분. 스타트는 좋은데. 랠리 스타트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쪽이었구나. 자, 이제 4라운드 한번 가볼까요? 오늘 괜찮은데요? 잘하면, 아, 지금 지금 김치국 마실 때가 아니죠. 자, 여러분, 좀 신중하게 합시다. 예. 아, 여기 어딜까요? 와, 이거 아름답다. 이거 뭐야? 와, 호수가 있고. 이야. 와, 너무 멋있다, 여기. 웅장한 자연. 와. 지금 감탄할 때가,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빨리 찾아야지. 어딘가 알프스인가? 유럽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딱 봤을 때. 되게
뭐랄까, 분위기가, 이런 돌담 같은 거 보면, 이런 데 왠지 방목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뉴질랜드 같은 데 가니까? 만약에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면 뉴질랜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왜냐면, 영국령이니까. 왠지 이런 데 양키울 것 같은 그런 지역일 것 같은데? 여기 뭐였지? 여기 국기가 있었다. 무슨 국기. 이거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여러분? 국기인가 아닌가? 와, 그림 같다, 여러분. 이거. 풍경 보세요, 여러분. 와. 너무 예쁘다. 북유럽일까? 뉴질랜드일까? 아, 진짜 고민되네. 빨리 좀, 표지판 찾아봅시다, 여러분. 표지판. 아, 여기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근데 이렇게, 혹시, 다른, 전혀 엉뚱한 데일 수도 있어요. 뭐, 캐나다 이런 데일 수도 있으니까. 아, 여기는 진짜, 야, 이건 특정 못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아, 뉴질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저기 무슨 자동차가 있었다. 어느 나라 자동차 이거? 코세코? 아, 이거 안 되겠어. 아무래도 여기, 저거 혹시 소인가? 아니죠? 아, 23초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이거. 아, 국기가 어디 건지 모르겠네. 그냥 북유럽으로 찍겠습니다. 이거 틀리면 엄청 틀리겠다. 핀란드로 찍어야 되겠다. 핀란드 남쪽으로 찍겠습니다. 아, 뉴질랜드 어떡하지? 아, 그래도, 다행이네. 유럽이었습니다. 다 완전 틀릴 뻔했네.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노르웨이였네요. 핀란드가 아니라. 아, 노르웨이. 노르웨이. 여러분, 너무 아름답다, 노르웨이도, 그죠? 와,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었네요, 이렇게. 와, 이렇게 돼 있어. 야, 여러분, 여기가 호수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바다예요. 그래서 쭉 나갈 수 있네요. 야, 여기다가 뭐 항구 같은 거 만들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 여기는 이렇게 진짜 천연 이렇게 항구를 삼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야, 이렇게 돼 있네, 어떡해. 춥구나. 그래, 춥겠구나, 여러분. 여기가 지금 영국의 스코틀랜드보다도 위쪽이니까, 그죠?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좀 잘해봅시다. 아, 또 여러분, 이게 침엽수가 있고, 또 여러분, 저기, 거기가 아닐까, 북유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 있습니까? 저쪽으로 가는 게 뭐가 표지판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야말로 핀란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지금 지명을 좀 볼까요? 아, 지명이 안 나와 있나? 루카, 쿠사모, 루카. 여러분 있잖아요. 핀란드 지명이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많이 끝났거든요? 다 모음으로 끝나죠? 란타. 아무리 봐도 핀란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도 보면 하얀 껍질을 가지고 있는 자작나무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이 사람들 이걸로, 그쵸? 사우나 한 다음에 이거 자작나무로 이렇게 자기 몸을 때려서 혈액순환을, 그쵸? 잘 되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보면 지금 노르딕 계통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여기도 보면 지금 호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측하기로 핀란드가 아닐까 하고 지금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북쪽일 것 같고요. 핀란드에 침입수 완전 다 거의 다 침입수잖아요. 그래서 꽤 북쪽인 것 같고, 그다음에 호수가 많거든요. 핀란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호수 투성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다 모음으로 끝나죠, 그죠, 여러분? 대부분, 그쵸? 스카키아니, 소카모, 쿠모, 소폴랑카. 조금 더 북쪽일 것 같은데. 아까 전에 탄후와 뭐가 있지 않았나? 이런 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핀란드 맞았던 것 같죠? 조금 더, 아, 남쪽이었네, 조금. 여기 루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쿠온 티바라라고 하는 곳이 있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다 호수예요, 이게. 와, 엄청나죠? 그냥 뭐.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뭐. 호수의 나라는 호수의 나라,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몇 점이야? 2만 점 넘었을까? 19,690. 아깝다. 그래도 오늘 나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기분 좋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